기회비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걸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더 큰 어떤 그렇죠.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냥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똑똑한 협박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세상에 협박에서 무슨 똑똑한 협박이 어디고 깨끗한 돈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이 협박에서 네. 이건 남죄죠. 이 들었던 네. 사례 중에 저는 제일 사실 조금 마음이 좀 쓰였던 것이 범죄자 쪽에서 이 연예인의 이름값을 보고 현금 이 정도는 있지 않겠어? 부동산 이 정도는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서 너무 센 금액을 부른 거예요. 근데 피해자 쪽에서는 진짜 주고 싶어도 내가 이걸 무마 시켜주고 싶어도 없어요. 당장 현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만들 수가 없는 연예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낮춰달라고 해서 낮춰줬는데 이쪽 그 범죄자 쪽에서는 아니 돈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려고 해? 라고 오히려 약이 오르고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진짜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주진모 씨잖아요. 네. 주진모 씨가 이 상황을 먼저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 주진모 씨 같은 경우는 진짜 피해가 컸습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이렇게 개인적인 정보들이 전부 다 11,000화에 공개가 됐고요. 이 자료들을 또 이제 범인들이 주진모 씨에게 측근들에게 보내겠다고 계속 협박을 한 건데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진모 씨가 조금 더 먼저 받은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진모 씨가 이제 계속 협박을 받는데도 군품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범인들이 정말로 파렴치한 짓을 합니다. 주진모 씨 아내에게 이메일로 협박까지 합니다. 와, 이건 너무 진짜. 그러면 그 가족이 얼마나 또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불안했을까요? 아내를 건드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난 1월에 논란이 됐던 그 주진모 씨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그 협박을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진모 씨의 개인 메신저 단체 채팅방 내용이라면서 캡처본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며칠 전에 저는 이 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채팅 내용을 확인했을 때 저는 이게 법적으로 걸리는 내용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사화를 시키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대화 내용이 있고 골프 내용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만 착착 골라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이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과 함께 여성들의 사진까지 같이 올라오게 돼서 더욱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이렇게 논란이 되자 주진모 씨 소속사에서 먼저 공식 입장을 내게 되는데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가 해킹됐으며 이를 빌미로 금품 요구 협박을 받았다라고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 그 메일을 기자들한테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진모 씨는 실명으로 밝혔지만 그 주진모 씨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남자 배우의 이름은 가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모자이크를 처리하지 않은 분들이 이 그 많은 문자 메시지에 올라와 있던 여성 일반인 여성분들의 비연예인에 가까운 여성분들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모자이크 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고 보냈어요. 이거는 이 협박범들이 그 사람들의 인권과 피해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호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적 고통도 굉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주진모 씨가 변호사 측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루머처럼 이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 본의 아니게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언급된 여성분들에게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